네, 2014년 첫 박용환 원장의 한의학 이야기 시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받으세요. 오늘 첫 번째 주제가 구내염과 입냄새입니다. 사실 본인은 잘못 느끼잖아요. 본인의 그 구취가 있는지. 그래서 더, 내가 구취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사람들은 더 걱정을 하게 돼요. 그렇죠. 상대는 느끼면서 말을 안 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 실제로 또 말을 안 해주죠. 그죠? 실례가 될까 실례가 봐서. 될까 봐. 너 입냄새나 이러기가 말 좀. 안 하고 그냥 뭐 지기 떨어지기만 하니까 자기 본인이 구취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가 아주 악화되었을 때 오기 때문에 구취도 이제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쉬운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구내염과 입냄새 구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구내염이 있으면 모두 입냄새가 나고, 입냄새가 나는 사람은 거의 구내염이 있다. 이렇게 보나요? 거의 그뭐 어떻게 보면 비슷하긴 하지만 구내염 같은 경우에는 그 입을 뒤집어 보면 속이 하얀 반점 같이 실제로 염증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를 구내염이라 대부분 이제 칭하고요. 구취 같은 경우에는 구내염이 있는 분들이 염증이 입속으로 더 퍼져가지고 생길 때 구취가 동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내염 같은 경우 구취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구내염이라고 해서 그 입안 안쪽에 구강 내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구내염이라고 구분을 하죠. 그렇군요. 그런데 보통 듣기로는 입 안에 염증이 없어도 뭐 위가 안 네, 맞습니다. 좋다든지 다른 장기가 안 좋으면 입냄새가 이제 올라온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럼 우선 구내염부터 살펴보죠. 입 안에 염증이 있다. 구내염의 원인은 어떤 겁니까? 어떤 질병이든 원인 자체를 하나로 구분하기는 굉장히 힘들겠지만 구내염 같은 경우에는 그 한의학적으로 볼때 새해 첫날이니까 또 퀴즈를 옛날처럼 첫날부터. 눈은 관이랑 연결돼 있고 기억나시죠? 귀는 폐. 신장. 신장. 그다음에 그 입은 어디랑 연결돼 있을까요? 입은 쉬워요. 심장. 아, 조금 완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입과 연결된 직접적인 장기가 뭐예요? 입은 밥을 먹는 기관이니까 위. 비위와 연결되어 있는 게 1차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혀 같은 경우에 심장과 연결되어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틀린 대답은 아니죠. 아니에요. 어차피 감사합니다. 입속에 있으니까. 그래서요? 위하고 연결되어 점점 나아지고 있어서. 계세요. 저를 이제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요? 그래서 그 비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1차적으로 입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입 점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비위를 먼저 관찰을 합니다. 특히나 상부 즉그 중에서도 얼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 다 열적인 증상이 많아서 생기는 거겠죠. 한기나 냉증이 많아서 생기는 것은 대부분 다 아랫배 혹은 손발 이런 곳에 생길 거고요. 열이 떠올라서 생기는 질병들은 대부분 다 얼굴 쪽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위에 열이 많았을 때 특히 구내염이 더 많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심장. 심장의 기운인데 심장 같은 경우에 한의학에서 하는 역할 중에 군주지관이라고 해서 모든 장기들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외에는 생각을 하는 것을 통제하는 역할을 또 심장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려과다라고 해서 너무 생각이 많았을 때 심장이 부담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바로 스트레스죠. 스트레스겠죠. 스트레스 중에서도 신경성으로 계속 너무 깊게 생각하는 스트레스가 많았을 때 심장에 부담이 와서 그것이 장부와 연결된 혀 주변, 입안 구강 내쪽에 어떤 염증을 일으킬 때 생긴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잇몸 주변은 한의학에서는 신장의 기운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잇몸이 굳이 담배를 태우지 않는데도 잇몸이 자꾸 약해지시는 분이나 검게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한의학에서는 신장 기능을 의심해 보는데요. 신장 같은 경우에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피로가 쌓인 것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만성 피로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생긴다고 볼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이런 장기들이 어떤 잘못되었을 때 그런 잘못된 것들이 면역 저하를 일으키기 때문에 결국에는 염증이 생기는 걸 거고요. 구내염을 포함한 염증 질환이나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
구내염을 조금 더 많이 표현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베체트병 같은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심하게 되면 면역이 아주 많이 안 좋아져서 심하게 되면 그런 자가 면역 질환까지 갈 수도 있겠죠. 베체트병이라는 게 구내염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음식이 전달되는 통로에 다 약간씩 염증을 생기는 건데 유발시킬 수 있는 거죠. 구내염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일단 다른 면역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면서 구내염이 있을 때는 베체트병을 먼저 의심을 하는 거죠. 예. 근데 보통 입속이 뭐 짓무르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붙거나 하면 네. 아, 피곤해서 그래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신장의 기운이 나빠진다든지 위에 열이 오르는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하면 구내염이 생길 텐데 네. 그거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인데요. 네. 내가 가진 어떤 문제점들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네. 일시적으로 피로가 닥쳤을 때 구내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예, 발현되는 그러다가 예, 발현되는 거고 이것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을 한다면 그때 면역의 문제를 더 살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체질적으로 심장이 약해서 어떤 사람은 비위가 약해서 어떤 사람은 신장이 약해서 구내염이 생길 수 있는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요지를 가지고 있다가 네. 그것을 한의학에서는 체질적인 소인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고 있다가 거기에다가 피곤함이 겹쳐져 가지고 내가 면역이 갑자기 뚝 떨어졌을 때 네. 그때 어떤 사람은 입속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코가 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증상으로 발현되잖아요. 그때 네.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구내염이고 특히 그 피곤함이 내가 가진 장기 중에서 어디에 더 많이 공격을 하느냐가 그 치료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위염이 생길 수도 있고 그쵸. 장애 문제가 생길 수도 네. 있고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이게 반복될 수도 있고 네, 반복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구내염이 생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쪽에 생겼다가 입 안쪽에 다음에 네. 이게 퍼지기도 했다가 잇몸에다 전염되기도 했다가 뭐 전염이 아니죠. 전이되기도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많이 하시죠. 그렇군요. 그러면 구내염의 종류는 염증의 종류에 따라서 나누나요? 위치에 따라서나 혹은 염증의 종류에 따라 예. 나뉘긴 하는데 네. 입을 뒤집어 보면 생기는 뭐 모양이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예. 통상적으로 구내염이라고 표현을 사진 하죠. 사진 좀 보여주시죠. 네. 예. 그렇지만 이런 네. 것처럼 염증의 종류가 이제 궤양성 큰 게 하나로 이제 생기느냐 헤르페스가 밖으로 표현되는 건데 네. 수포 형태처럼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나타나느냐 네. 많은 사람들이 궤양성이나 밀안성이라는 것은 궤양이 이제 겉으로 정확하게 드러난 거라면 밀안이라는 것은 살까지 벗겨지는 것처럼 살짝 벗겨지는 그런 예, 걸 예.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긴 하지만 구강 내에 발생하는 위에 적힌 것처럼 예. 통증을 동반하는 염증성 질환을 통칭해서 구내염이라고 부르고요. 예. 사실 뭐 이런 그 궤양이니 수포니 밀안이니 하는 것들 자체를 아주 크게 예.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 조금 전에 통증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처럼 이게 심해져서 막 퍼지게 되면 신경절들을 조금 더 침범하게 되고 예. 저희는 우리 대상포진 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헤르페스나 이런 바이러스들이 어쨌든 신경에 침범하게 되면 통증을 많이 느낍니다. 네. 네, 구내염 같은 경우에도 염증성 질환이 어떤 그런 부분들에까지 파급이 되면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되고 네. 입속이 아리게 된다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표현하십니다. 그 입안에 생기는 염증들도 그런 바이러스성인가요? 보통 입 주변에 입술물집이 뭐 헤르페스 네. 등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뭐 피곤하면 그쪽으로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게 같은 건가요? 아니요. 같은 바이러스라고 하기는 힘들고요. 네. 이것 전체를 바이러스 질환으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네. 밖에 네. 있는 그 헤르페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입술 주변에 나타나는 네. 그런 것들은 거의 바이러스라고 명명되어 있지만 네. 구내염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외에도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합니다. 그리고 밖에 일어나는 헤르페스가 속으로 조금 들어가시는 분들도 간혹 있고요. 네. 헤르페스 같은 경우에는 코 위나 뭐 이런 주변으로도 많이 전이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그 경우하고는 조금 틀린 경우입니다. 예. 그러니까 입안에 있는 염증과 입술 물집하고는 좀 다르게 네네. 보는 것이 맞다는 거군요. 그럼 구내염은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염증을 없애야겠네요. 네. 네. 염증 같은 경우에 한약재 중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약재 중에 하나가 고백반, 백반 아시죠? 백반 가루. 예. 네,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면봉으로 살짝 묻혀주시거나 오베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오베자. 한약에서 많이 쓰긴 하는데 네. 북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네. 오베자 나무라고 하는 한글 명칭으로 북나무인데 네.
풍나무에 기생하는 어떤 진딧물 같은 어떤 벌레들이 집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베자라고 하는데 약재명으로 그 약재가 굉장히 시고 좀 자극적이군요. 네, 그 입에 머금고 있으면 네. 말로 형언하기 힘들 정도의 어떤 이상한 신맛이 나타납니다. 네. 그 풍나무를 조금 다려가지고 그 물을 입에다 가글을 좀 해주시면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굉장히 좋고요. 고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 들어보 고자가 쓸고자입니다. 예. 네. 아, 1박 2일에 고삼차군요. 아, 그랬어요? 아, 예, 맞아요. 복불복에 예, 나왔죠. 예, 예, 아주 쓰다는. 네, 쓸고자를 쓰는 만큼 쓰죠. 아. 그 고삼 자체도 염증을 없애는 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예. 물론 뭐 구내염뿐만이 아니라 예, 그 몸 전체에 어떤 염증 뭐 위험에도 쓸 수 있고 염증에 전부 다 쓸 수 있는데 네. 이런 약재들 자체가 일단 염증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데는 도움을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 쪽으로 열이 올라오는 것들을 식히기 위해서 한의학에서는 열을 식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쓴 약들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일시적으로 열을 오르는 것을 내리고 특히 얼굴 쪽에 그 점막에 바로 직접적으로 가글처럼 하실 수 있는 약재가 그런 약재들이고 아.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조금 활용해 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제가 팁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에 그 문제가 있는지 이분이 뭐 아주 생각이 깊어가지고 그렇다면 심장에 좋은 약재라든지 그 다음에 비위에 좋은 열 조절하는 약재라든지 예. 면역계통의 약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가지고 침이라든지 한약 그리고 해독 이런 작용들을 하는 치료들을 하죠. 예. 만약에 신장이 안 좋다면 전에 소개해드린 공진단 같은 그런 약재들을 쓰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내염의 경우에는 입속에 있는 염증을 먼저 치료하고 그 염증이 네, 어디서부터 해야죠. 생겼는지를 진단해서 그 부분을 그쵸. 또 치료하고 이렇게 함께 이루어지게 네네. 되는군요. 일반의 염증을 뭐 가글하는 게 예, 잘 구하기 힘드실 경우에 한의원에서는 네. 연고같이 네. 한약들을 다려가지고 졸여서 아. 밀랍 예. 같이 넣어가지고 만든 연고가 있습니다. 예. 그런 연고 같은 것을 면봉으로 이렇게 묻혀주셔도 빨리 좋아지고요. 아주 아까 나온 것들 중에 수포성이나 괴양성 같은 경우에는 예. 약침 중에서 그 염증을 줄여주는 약침이 있는데 한두 번 정도만 맞으셔도 굉장히 빨리 소실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아마 이 걱정은 있으신 분들 참 많을 거예요. 저도 가끔 일을 좀 많이 하거나 그치. 아니면 네. 밥을 못 먹었거나 이럴 때 약간 입속이 화끈거리는 느낌이 나면서 네. 구취가 나는 거 아니냐 걱정이 될 때가 있거든요. 네. 아, 옆에서 얘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근데 이 입냄새도 종류가 있습니까? 입냄새의 종류를 네. 굳이 나눈다면 입냄새가 나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는 치아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 예. 실제로 그 치주의 어떤 문제라든지 치과적인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 뭐 스케일링이라든지 이런 치과의사분들의 도움을 좀 받으시고요. 그것을 제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 중에서 크게 한의학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네. 위장의 열과 신장의 열로 두 가지를 나눕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곤하거나 밥을 못 먹어서 생기는 것도 피곤한 거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신장의 열로 표현을 하고요. 아. 위장의 열과 조금 대비를 시키는데 네. 신장의 열 같은 경우에 신장의 열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에는 네. 그 고서에는 생선 비린내처럼 난다고 해서 아주 아. 악취나는 그런 신장의 예. 경 신장의 이상이 있어서 나는 구취의 경우에는 네. 생선 비린내와 가까운 악취가 난다. 악취, 그러니까 예? 굉장히 심한 악취죠. 신장이 필터잖아요. 예? 우리 몸에서 피를 넣어가지고 걸러주는 필터인데 필터가 잘못됐을 때 마치 하수구에서 나는 냄새처럼 그렇게 나타나. 그렇군요. 그래서 이 냄새의 양상이 위장의 열에 의해서 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열이기 때문에 맡으면 그냥 기분 나쁜 직접적인 그런 냄새라면 예. 신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악취가 나서 코를 좀 움켜잡거나 조금 느낌이 틀리다는 걸 네, 느끼시겠죠. 네.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그 악취로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우리가 남들이 잘 표현하지 않는 정도의 구취라면 1차적으로 입냄새 그 다음에 위장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역류성 식도염 같은 아. 경우에 발생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그 입냄새들은 거의 대부분 상부 쪽에서 문제가 생긴 열들이고요. 네. 진짜로 심각한 악취 같은 경우에는 하부 쪽에서 신장 쪽에서 그
건드려줘야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악취인데 양상이 다른 구취가 나게 되는 거군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구취가 어느 정도 나잖아요. 네, 그 같은 경우에는 이를 닦고 나면 없어지는 네네. 그런 경우 그냥 자연스러운 뭐 예. 입 속에 세균 때문에 생기는 냄새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안을 하셔야죠. 그러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아침에 나는 구취 정도가 심하다 하면 치아에 문제가 있고 생활하면서 나는 구취 정도가 심하면 내장기관에 예, 아침에 있고. 일어나서 이를 닦고 나서 없어졌다면 네. 치아의 문제일 거고요. 심하다 하더라도 그냥 치아라든지 예. 입속 주변의 어떤 세균의 문제일 거고 그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도 생긴다면 첫 번째는 위장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예. 주변에서 말을 한다면 조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구취 자체가 실제로 측정하는 어떤 기계 자체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런데 대부분 다 사회생활을 할 때 내 자신의 그런 거 느끼실 때 있잖아요. 여기 뭔가 냄새가 나는 거. 그 다음에 서두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누가 냄새가 난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걸 말해주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특히나 이렇게 미인이신 분들은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셨어요? 네.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너 좀 구취가 심해라고 말을 듣는다면 실제적으로 많이 심한 걸 사회적으로 볼 때 네, 심한 네,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빨리 가서 치료를 받으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스스로 내가 입냄새가 나는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참 힘들죠. 이렇게 해도 잘 모르겠고. 잘 모르죠. 예. 그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그 주변 사람들이 말해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 친한 예. 친구를 여러 명을 두는 수밖에 네. 없겠습니다. 구취를 치료할 때 모든 그 치료가 사실 기준이라는 걸 두지 않습니까? 예. 어깨가 아프다. 아프다는 것도 통증도 사실 주관적인 거라서 네, 네. 상당히 치료할 때 기준 정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각도라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팔이 안 올라가시는 분들은 치료 효과에 대해서 검증이 쉬워요. 그래서 침을 몇 군데 놓고 팔이 올라가는지 네. 몇 군데 놨는데 제가 예상한 수준이 뭐 45도만큼 올라갈 건데 20도밖에 안 올라갔다면 다른 혈자리를 선택해서 아니면 다른 약물이나 네네네. 치료법들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구취, 통증 이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오로지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네. 저는 항상 객관적인 기준을 다른 사람을 두라고 얘기합니다. 구취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실제적으로 소리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지 않은 분들은 피곤한데 구취가 있는 것처럼 느끼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다면 그 누군가이신 분이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평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족이 되시든 아주 친한 친구가 되시든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친구를 옆에 좀 두시고 그 객관적인 기준을 삼으셔야 입냄새가 실제로 사라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깨서 부부가 마주보고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구취가 없는 거고요. 아, 말을 딱 시작했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 등을 돌리면 구취가 좀 있다고. 신체가 허약한 경우에도 구취가 난다면서요? 네, 그게 아까 말한 신장 같은 아, 경우인데 예. 꼭 신장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신장에 문제가 생긴 신장 자체가 네. 많이 망가진 질환 같은 경우 심부전 같은 경우에도 구취가 나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생선 비린내 같은 아주 악취일 거고 아주 피곤해서 생기는 경우도 한약에서 신장으로 배속을 하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 경우에는 질환처럼 생기는 악취는 아니지만 피곤해서 일시적으로 나는 경우에도 구취가 많이 나긴 하죠. 그렇군요. 한 가지만 또 여쭤볼게요. 네. 그 코가 자주 막히는 사람의 경우에 네네. 구취가 있죠. 그 같은 경우에는 네. 코로 인해서 생기는 구취라서 네. 축농증 기준으로 해서 치료를 합니다. 아. 비염일 때도 실제로 구취가 많이 나거든요. 네. 만성 비염이나 축농이 생겨서 이 구강 부비동 예, 안에 예. 부비강 안에 네.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 염증이 타고 내려와서 마치 입에서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제가 그걸 주셨습니다. 어디서 느꼈냐면요. 네. 아기들이 원래 숨 냄새가 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두 살, 세 살 되면서 주변에 엄마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숨 냄새가 단 아이들은 코가 좀 건강한데 우리 애가 애기인데 자꾸 입에서 냄새가 나는 그 아이들은 네. 주로 코막힘이 일어나거나 축농증 증상이 네. 일어나고 있는 아이들이 경우가 많더라고요. 집에서 네. 하실 수 있는 뭐 간단한 체크가 될 수 네. 있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축농증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입냄새가 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비염이나 네. 축농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네, 사실 뭐 봤어요.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을 아기들한테까지 적용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요. 무리가 있으니까
객관적인 아주 객관적이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으면 주변의 아기들이나 뭐 가족들의 그 관리를 조금 더 쉽게 할 수는 있겠죠. 엄마들은 좋은 그렇게 팁이십니다. 판단을 많이 하니까요. 그러면 입냄새 날 경우에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원인을 아까 알아야겠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내염이 있다면 구내염 치료를 먼저 합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심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약제 중에서는 황연이라는 약제 들어보셨습니까? 뭐였더라? 연꽃 아니요, 아니고 좀 틀린 약제인데 그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이었는데 예, 노란색의 대표적인 약제가 황금, 황연, 황백 뭐 이런 약들이 있는데 그 황연이나 황금 같은 경우에는 상부 쪽에 있는 염증들을 잘 떨어뜨려 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생각이 많아서 마찬가지로 심장에 영향을 주거나 비위에 열이 많아서 생기는 경우에 위장에 열을 떨어뜨리는 약제 중에 옛날에 말씀드린 것 중에 갈근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다음에 한약에서는 또 여러 가지 약들을 많이 씁니다. 그 중에서 황금, 황연 같은 약제들이 심장이나 위장에 있는 열들을 조금 떨어뜨려 주는 경향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열을 떨어뜨리는 약제들이 조금 씁니다. 그래서 드실 때는 조금 주의를 해서 그렇군요. 차로 드시는 것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적으로 한의사가 처방할 때는 적어도 10가지 내외 정도의 약들을 그 사람에 맞게끔 처방하는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약제들을 그냥 뭐 이것만 하면 다 낫겠지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집에서 차처럼 쉽게 응용할 수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것들이나 초기에 잡을 수 있는 약제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다음 차로 마실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갈근. 황금이나 황연, 갈근 이런 예. 약제들이 있을 거고 네. 신장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허열이라고 하죠. 피곤해서 뜨는 열 같은 경우에는 네. 오미자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그 오베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나 오미자 같은 약재가 약간 시잖아요. 신맛들이 열을 이렇게 수렴시켜줍니다. 사모아주거든요. 신맛 하면 대표적인 것이 레몬이잖아요. 레몬이나 유자 같은 경우에 비타민C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영양학 쪽으로 얘기하면 또 비타민C를 섭취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군요. 그 평소에 입냄새 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는 생활 수칙 같은 거 일단 있을까요? 양치질을 치를 자주 하시고. 양치를 자주 하셔야죠. 제가 어릴 때는 점심 먹고 양치하는 분위기가 안 됐었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까 학생 때는 하셨어요? 학교 다닐 때는 안 했죠. 할수 있는 역할인데 요즘은 그래도 회사에서는 다들 하죠. 이제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니까. 요즘 학생들은 점심 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의 힘인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점심이나 어쨌든 하루에 세 끼를 먹은 다음에 양치를 할수 있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당연히 좋겠고요. 위장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 아주 일시적으로 한두 번 나는 경우에는 그냥 먹는 것 자체를 좀 조절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구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운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게 만성화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열이기 때문에 매운 것이나 지나치게 얼큰한 것들을 자주 섭취하시는 습관들은 구취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안 속에 그 세균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 구내염 같은 것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입냄새가 나는 경우에 입 안쪽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혹은 어떤 궤양이나 이런 미란이나 같은 그런 염증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피곤을 줄이는 것이 당연히 제일 좋겠죠. 무엇보다 빨리 일찍 주무시는 습관이나 그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 술을 조금 며칠 삼간다든지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성생활이 과대해서 피곤해서 입냄새가 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로가 어느 부분에서 오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구내염과 입냄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뭐 정리해서 하신 말씀. 구내염과 구취 같은 경우에 구내염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입 안쪽에 어떤 염증이 염증.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병이 있구나 생각이 드는데 한두 번, 한두 개 났을 경우에 또한 3, 4일 지나 없어지면 안 오세요. 예. 괜찮겠구나. 그리고 이것이 오래되어서 막 퍼지거나 할때 그때 오시거나 혹은 이게 통증이 심해가지고 그때서야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병이든 일단 초기에 진압을 하면 조금 좋긴 한데 놓치기 쉬운 질환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의원이 좋은 것은 일단 가까운 곳에서 아주 간단한 처치만으로도 어느 정도 조치는 할수 있으니까 이게 확산되도록 놔두지 마시고 마시고. 주치의가 있다면 옆에 가셔가지고 이거 그때그때 처치를 하시면 기록이 다 남아 있으니까 나중에도 확산될 때 조금 예방을 할수 있을 거고요. 구취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이 안 알려주면 알기 힘든 질환입니다.
질환으로 표현하기도 조금 힘들긴 하지만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 항상 체크를 하시고 입냄새가 날 때 주변 분들에게 미리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입냄새가 나니? 하고 한마디만 물어보셔도 그래 그때서야 좀 마지못했던 말해주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도움을 좀 받으시고 내가 정도가 어떤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항상 입, 눈, 피부 이런 것으로 무언가 발현될 때는 네. 내 건강의 이상 징후가 표현되고 네. 있구나 하는 걸 염두에 둬야 사인이죠. 네. 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저 입냄새 납니까? 예, 2014년 <전혀 안 합니다. 웃음> 새해 첫 방송으로 박영 원장의 한의학 이야기 구내염과 구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위키트리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원장님 많이 고맙습니다. 받으세요. 네.